자,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일을 잘할까요? 일을 노는 것처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해요. 하기 싫어서 일을 물어도 성공해요. 근데 참 그게 어렵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이 당해내지 못해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일을 재미있어서 미친 듯이 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어요. 왜? 재미있으면요, 힘들질 않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가 힘들다 그래요. 너무 힘들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너무 힘들대. 그러다가 스트레스 풀어야 되겠대. 그래서 가서 축구를 한 4시간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 축구가 힘들 것 같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4시간 동안 미친 듯이 쉬지 않고 뛰는데, 근데 너 축구 힘들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애들이 뭐라 그래요? 너무 좋았다고. 하나도 안 힘들었대. 신났대. 얼굴이 반짝반짝해져서 와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한번 따져봐. 어떤 게 더 힘들었겠어요? 앉아서 이렇게 책 보는 거랑. 물론 책 보는 것도 두뇌를 쓰니까 포도당 소비가 있지만 축구도 그 못지 않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와 자기가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의 차이예요. 하기 싫은 걸 힘든 걸 할 때는요, 힘들다가 올라오고요. 하기 싫으니까 피로감이 느껴져요. 보기 싫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그게 너무나 쉽고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여자분들이 쇼핑 좋아하는 분들이 하루에 4시간 걸어봐요. 걸으면서 쇼핑할 때 아유 너무 힘들어서 이러지 않아요? 막 신나요. 얼굴이 반짝반짝해요. 어? 그런데 남자분들을 한번 4시간 쇼핑을 시켜봐. 죽으려고 하지. 허리가 끊어진다고 하면서 여자들이 미쳤어. 하이힐 신고 이렇게 4시간 어떻게 다녀. 그래요? 근데 남자분들이 야구나 축구 같은 거 그런 거 한 4시간 해보세요. 남자분들은 안 지쳐요. 대부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나요. 근데 여자분들한테 그거 해보라고 해봐. 그걸 무슨 재미로 해. 쇼핑을 하면 했지. 저 힘든 걸 뭐가 좋다고 해. 이러죠. 그래서 진짜 힘들고 그런 거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안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한테는 힘들어도. 그 차이가 뭐냐. 재미있는가 재미없는가. 그러면 재미있고 재미없고의 차이는 누가 만드는가.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는 일도요. 아마추어로 할 땐 재밌어요. 그냥 막 축구할 땐 재밌다? 근데 프로 축구단에 딱 입단을 했어. 그래서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 와서 막 두드려 패면서 똑바로 해. 이러면서 1등, 2등 막 매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축구가 돼요. 남한테 평가받고 비교당하고 하니까. 그리고 목표가 생기는 순간 재미를 잃어버려요. 아이들이 놀 때, 축구하고 놀 때 목표가 없어요. 물어보세요. 무슨 목표가 있어? 그냥 그걸 하면서 즐길 뿐이에요. 목표가 없어. 뭐 1등을 해야 돼. 또는 돈 얼마 상금이 걸렸어. 이게 없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생기는 순간 아이들이 공부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1등부터 딱 정하잖아요. 그리고 혼나잖아. 못 보면. 시험을 잘못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 에고가 없을수록 재미가 있어요. 에고가 생길수록 재미가 없죠. 아이들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에고가 없기 때문이에요. 에고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에고가 하는 일이. 에고가 하는 일이 여러분 인정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 때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받고 그러기 위해서 놉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혼자 즐길 뿐이지. 아유, 우리 부모가 나가 이렇게 응? 잘한다고 인정해 주길 바래. 그러면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고는 인정받기 위한 놈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할 때 인정받기 위해서 하면 그만큼 재미가 없어요. 잘 못해요. 그래서. 또 하나 애고가는 비교해요. 남하고. 그런데 놀면서 구슬치기 하면서 막 비교하는 그렇지 않죠. 완전히 즐기는 애들은 비교 안 해요. 그냥 막 해요. 할 뿐이에요. 근데 공부하거나 어떤 일의 업무를 추진하거나 할 때는 비교하죠. 누가 누구보다 잘했어. 1, 2, 3등 매기고. 이럴 때 그 비교당하면서 재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나 스스로 또 나를 막 남하고 비교하면서 그놈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일에 몰입을 못하죠. 공부에 몰입을 못하고. 또 판단하고 평가해요.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 평가가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또 일에 몰입을 못해요. 그리고 잘하려고 해요.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축구할 때도요. 아무 생각 없이 쳐야 되는데 저 골을 여기서 반드시 성공시켜서 저기에 딱 넣어야지. 멋지게 차야지 하고 가서 차면 어떻게 돼요? 똥볼이 나와요. 잘하려는 놈 때문에. 잘하려는 놈이 바로 에고죠. 그 놈이 사라져야 일과 하나 되고 공부와 하나 돼요. 하나 돼서 몰입이 돼야 즐길 수 있어요. 몰입의 상태. 몰입의 상태가 바로 무아의 상태예요. 무아란 뭐예요? 내가 없음이죠. 완전히 일과 공부 또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거와 하나 될 때, 혼연일체가 될 때 그걸 완전한 몰입이라고 하고요. 무아라고 해요. 그때 신의 경지.
마음 안에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깨닫기 전이라도 수행자분들 이 공부가 돼서 에고가 사라질수록 어때요? 삶의 모든 분야에서 즐길 수 있게 돼요. 가사노동이 힘들었던 분들 재밌어지고요. 그리고 공부가 힘들었던 분들, 일하기 싫었던 분들 재밌어지는 이유가 나가 사라지니까 그 잘하려는 놈, 인정받으려는 놈, 판단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려는 놈, 잘하려고 나를 들들 볶고 상대방을 들들 볶는 놈이 사라지니까 즐기게 됩니다. 즐기게 되니까 신나게 되고요. 신나게 되니까 시간과 공간을 잇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일을 잘하고 싶고 공부를 잘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어떤 걸 잘하되 즐겁게 잘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내 주위 분들도 다 같이 신나게 해주면서 잘하게 하고 싶은 많은 분들 수행을 하십시오. 수행을 해서 내 안에 그놈 일과 하나 되고 내가 원하는 것과 어떤 것과 하나 돼서 즐기는 것을 방해하는 에고 그놈을 청산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일에 있어서 또는 공부에 있어서 또는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하시든지 즐겁게 원하는 것을 성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